접근할 수 있는 사고 유형입니다. 내가 지하 주차장 들어갈 거예요. 올라와요. 아이고. 여기 뱅글뱅글한데 이건 아까부터 돌고 있었는데 블랙박스 영상이 좀 늦게 보이는 것 같아요. 지금 여기만 돌고 있을 거예요. 지금 어도 잘 안 보이지. 여러분들 저기서 뱅글뱅글 여기 뱅글뱅글 돌아가면 돌고 있는 거 전제로 돌아가면 여러분들 어떡하십니까? 뱅글뱅글 돌아가면 여기에 쓰시나요? 아니면 여기까지 가서 쓰시나요? 여기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가다가 저 차가 가운데 쪽으로 나왔어요. 중앙선 지키지 않고. 여기에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데요. 화살표. 나는 여기 가고 요건 여기 오고 근데 요 차가 요 가운데로 옵니다. 나는 상행선 너는 하행선 갈 길이 있는데 그냥 나옵니다. 1번 사고 과실 비율 어떻습니까? 상대가 나는 넘어가지 않았어요. 가상의 중앙선을 중심으로 중앙선 넘어가지 않고 이쪽에 딱 있었는데 이 차가 이만큼 오면서 날 들이받았어요. 1번 사고 과실 비율 100대 0이다. 보험사에서 60대 40이라고 그래요. 상대가 60, 블록차가 40이래요. 그 중간이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투표 시작. 블박차가 밑에서 올라올 때는 안 보이더라도 중앙선을 넘으면 안 되죠. 가상의 중앙선도. 제가 그래서 뱅글뱅글이 아까도 계속 돌고 있었나요를 여쭤봤어요. 뱅글뱅글.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. 그저 생각만 하고 있지. 아, 램프 켜진 건 인지했대요. 램프는 켜져 있었어요. 근데 소리는 음악 소리 때문에 못 들으셨대요. 램프 켜진 건 인지해서 뱅글뱅글 돌고 있었다는 거예요. 자, 과연 보험사에서는 60대 40을 계속 주장한다는데요. 상대 쪽에서는 다 안 받는지 60대 40 주장한대요. 상대는 내가 올라오 보니까 차가 갑자기 있었다 그렇게 하겠죠. 그러면 올라오면 조심해야죠. 거기가 일방통행도 아닌데 차 한 대 나고 한 대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상대차 100대 0이라는 의견도 약 40% 정도 됩니다. 39% 상대방 100% 39% 60대 40은 19% 그 중간 80대 20 정도 42% 올라올 때 보이지 않을 때는 천천히 올라오면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죠. 뱅글뱅글 그게 그 구간에서는 램프 구간에서는 우선권이 있어. 램프 구간에서는 램프 구간도요. 차 두 대가 교행되는 곳은 서로 조심해서 가라는 거예요. 한 대가 한 대씩 올라오고 한 대씩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. 지금 들어가는 구간하고 나오는 구간하고 정해져 있어요. 그리고 이 차는 블박차는 딱 여기 넘지 않았어요. 아, 요새는 이거 이렇게 돼 있대,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딱 넘지 않게. 근데 상대차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. 나올 때 조심해서 나와야죠. 그냥 쑥 나오면 됩니까?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는 중앙선도 지켜야 돼요. 가상의 중앙선도 지켜야 돼요. 그런데 뺑 소리가 나면 소리는 안 들리더라도 뺑글뺑글 돌아가면은 조금 저 차가 올라오네. 올라온 차는 가끔 바짝 붙지 않고 안고 올라올 수도 있어. 그러면 좀 여기쯤 기다려줬더라면 그래서 여기 소리 안 날 때 그때 내가 천천히 들어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. 그래서는 올라오는 차가 잘 안 보이니까 이쪽은
겨우지 않고 약간 좀 이렇게 무더 편하게 올라온 차도 있을 수 있어요. 조금 기다려줬더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블록체계도 한20% 정도 있어 보입니다. 아쉬움. 100대 0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80대 20 정도로 보고 싶고요. 80대 20으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상대가 끝까지 우긴대요. 그럼 끝까지 가세요, 우리도요. 끝까지 가서 둘 중에 하나예요. 제가 볼 때는 100대 0이냐, 아니면 80대 20이냐. 이건 아닙니다, 이거는. 그래서 상대편에게 80대 20할때 콜 했어야 되는데 안 받으면은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여주세요. 풀박차가 가더라도 요거 넘지 않고 가면은 난 잘못 아니죠. 그리고 CCTV도 확보해 두세요. 그래야 상대가 팍 넘어온 게 보이잖아요. 80대 20이면 받아주시고요. 그렇지 않고서 끝까지 60대 40 얘기한다 그러면 분심이 가지면 곧바로 소송 가십시오.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인 결과 알려주십시오.